안녕하세요, 잼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프세일을 맞이해서 주문했던 것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받는데 두 배의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 만큼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과연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번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처럼 해외에 계신 분들, 한국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론 에디션 제품이고요. 알파카와 호주산 메리노울 혼방 소재의 크롭 블레이저입니다. 은은하고 톤 다운된 블루 컬러가 정말 미쳤습니다. 또 보통 겨울 아우터는 뉴트럴 컬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컬러감 있는 아우터는 유니크하기도 하고 또 원단이 도톰해서 입었을 때 따뜻하고 어깨 라인이 예쁘게 떨어져서 입었을 때 부한 느낌도 없어요. 크롭 기장이라서 스커트랑 매치해도 예쁘고 소매도 긴 편이에요. 입었을 때 핏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사이즈는 미디움을 구매했고요. 스몰을 입었으면 정말 딱 정직하게 맞았을 것 같은데 스웨터나 니트랑 같이 매치를 하려면 미디움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사이즈를 잘 맞게 구매한 것 같아요. 다음은 레프트 서울 리얼 양털 크롭 자켓입니다. 입었을 때 핏이 정말 좋은데 전체적으로 덩치도 안 커 보이고 너무 부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어요. 크롭 자켓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기장이 크롭이 아니에요. 왜 크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크롭은 아닙니다. 기장이 긴 편이고 레프트 서울은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가성비 브랜드더라고요. 100% 울 소재라서 따뜻함은 물론이고 카라 같은 부분도 너무 부하게 뜨지 않아서 이렇게 목이 짧아 보이는 현상을 줄일 수도 있고 딱 맞게 입는 것보다 좀 크게 입는 걸 좋아해서 미디움을 구매했는데 저에게 잘 맞는 것 같고 안감은 또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벗었을 때 이렇게 털이 묻어나는 현상도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신운 쇼트 셔링 더플 코트입니다. 제가 이거 무신사에서 정말 할인을 많이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무려 50%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거든요. 우선 이 컬러가 묘한 컬러예요. 카키와 베이지, 그레이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고 기장감이 짧은 편이라서 귀엽게 코디하기 좋은 아우터입니다. 카라 양털 부분이 탈부착이 가능해요. 이 양털 부분 때문에 목이 좀 짧아 보이고 또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양털 카라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또 다른 느낌의 코트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살짝 오버사이즈하게 나왔어요. 저는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핏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소하신 분들은 너무 크다, 부해 보인다 하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던스트 70's Semi Flare Cold Roses 핑크 컬러입니다. 이 바지는 제가 컬러를 보고 골랐어요.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과하지 않은 세마이 부츠컷이라서 더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리도 길어 보이고 날씬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가격 대비 조금 아쉽다. 핏은 정말 예쁘거든요. 좀 원단이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하이웨이스트라서 크롭 기장의 니트랑 매치해도 예쁘고 저는 스몰을 구매했어요. 브랜드에 따라 미디움을 입을 때도 많은데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다음은 유이 레터링 풀오버 니트입니다. 유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보자마자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볼드하게 들어가 있는 폰트 레터링 느낌도 마음에 들었어요. At least we have 유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사이드에 포인트 라벨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니트랑 터치감부터가 좀 달라요. 퀄리티가 좋고 도톰한 니트입니다. 기장도 세마이 크롭 기장이라서 데일리로 입기 편하고 아우터를 많이 구매했는데 이 아우터들이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목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고 사진을 보고 너무 예쁘다 해서 구매했는데 실물이 솔직히 더 예뻐요. 딸기 우유 컬러, 편안한 룩으로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쁘고 또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레프트 서울 리얼 램스킨 루즈 크롭 자켓입니다. 이 자켓은 리얼 레더예요. 리얼 양가죽. 이 터치감부터 다르거든요. 레프트 서울 퍼 자켓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가죽 자켓이에요. 가성비 갑인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리얼 레더라서 그런지 광택감도 다릅니다. 정말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전 사이즈 미디움을 구매했거든요. 하나 단점이 있다면 리얼 레더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기가 쉬워요. 조심히 다뤄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만족했습니다. 기장감도 너무 짧지 않아서 좋았고, 물론 한 겨울에 입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켓이지만 봄이나 가을이 오면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데드블루 리본 크롭 자켓입니다. 이 리본 때문에 구매를 한 거예요. 이 리본이 다 했어요. 리본이 없었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할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그래도 구매를 했어요. 예쁜데 어떻게 사야지. 바람막이 자켓이에요. 그리고 사이드에 드로스트링이 있어서 조여줄 수도 있고, 지금 계절감이 안 맞죠. 코트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괜찮은 것 같고, 자수로 데드블루라고 들어가 있고, 이 브랜드 자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리본 디테일이 실제로 어떨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풀리지 않게 박음질이 잘 되어 있어요. 다음은 글로우니 베라 스윙 스커트입니다.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한 스커트예요. 이런 니트 소재의 스커트를 꼭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글로우니 디테일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허리단에 있는 시보리가 잘 감싸줘서 착용감도 좋고, 또 안에 이렇게 속바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좋았고, 니트가 적당히 도톰해서 입었을 때 실루엣을 해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런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했는데 바닐라 컬러에 가까워요. 다음은 익스파이어드 걸 시그니처 집업과 팬츠 셋업입니다. 익스파이어드 걸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제니님이 셋업으로 입으셔서 더 유명해진 제품인데 핏이 정말 미쳤어요.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벨로아 재질이기 때문에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핏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티가 나요. 입었을 때 정말 예쁘게 잘 잡아주고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플레어 팬츠인데 착용감도 너무 좋고 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셋업으로 입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바지를 우선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아래는 또 이렇게 별이 있습니다. 다음은 라피쉬 벨크로 스니커즈입니다.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인데 실물로 보고 더 반했어요. 너무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신었을 때 너무 편하고, 제가 보통 240을 신는데 발 볼이 좀 넓은 편이라서 가끔 245를 신기도 해요. 근데 245를 시켰더니 딱 맞고 너무 편해요. 베이지 컬러가 도는 신발이 없어서 이걸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정말 만족합니다. 디테일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슈즈라서 드로스트링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저는 이 뒤에 이렇게 리본을 달았어요. 달아줬더니 또 귀여운 느낌도 나고 여러 느낌으로 코디가 가능한 신발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에 쿠션감도 있어서 착용했을 때 정말 편하고 발에 무리가 전혀 가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울트라 미니 브레이드. 제가 어그를 구매하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어그는 품절 대란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이즈 전체 다 거의 솔드아웃이고 핫한 모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존재하는지 본 적도 없고 보기도 힘들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재고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아주 놀랍게도 구매를 했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사진을 보고 아 이거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받아보고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거예요. 훨씬 어그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벗는 게 살짝 버겁다. 신었을 때 저는 칠이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칠을 시켰거든요. 사이드에 살짝살짝 보이는 이 브레이드 느낌이 너무 예쁘고 이 양털이 밖으로 나와 있는 느낌도 기존 어그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굽은 높지 않은 편이고 또 뒤에 이렇게 어그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는 이 어그는 체스트넛 컬러가 근본이 아닌가. 그리고 신발 자체가 무거울 것 같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다른 모델의 어그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미니 브레이드도 괜찮은 옵션이다. 오늘 저와 불프세일 쇼핑하울을 해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너무 수많은 예쁜 제품들을 구매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무신사 글로벌이나 wconcept.com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그 두 곳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해드림이라는 배송업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해외로 보내줍니다. 저는 이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진짜 안녕!